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디자인 툴바의 조인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인트 아이콘은 교차하는 멤버들의 이음매 부분을 트림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조인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타입의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너는 컷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노말 컷을 선택합니다. 옵셋에 100을 입력합니다. 멤버 투 트림으로 다음 멤버를 선택합니다. 트리밍 멤버로 다음 멤버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타입의 작은 역삼 웰드 컷을 선택합니다. 옵셋에 100을 입력합니다. 멤버 투 트림으로 다음 멤버를 선택합니다. 트리밍 멤버로 다음 멤버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타입의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미터 컷을 선택합니다. 옵셋에 100을 입력합니다. 트리밍 멤버로 다음 멤버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타입의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리무브를 선택합니다. 멤버 투 트림으로 다음 멤버를 선택합니다. 트리밍 멤버로 다음 멤버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조인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